자, 우리 회사에 사원이 있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은 육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왜 육을 빼버렸을까요? 육은 소중히 여기지, 여기라고 안 해도 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 전부 다 포커스를 육에다만 맞추고 있어. 그래서 영과 혼을 소중히 좀 여겨야 균형이 맞는 거야. 그리고 영과 혼은 사람의 내면의 본질이에요. 이 영과 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사람을 목적으로 삼겠다. 영혼을 위해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일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애터미는 애터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것은 영혼을 위한 수단이에요. 애터미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애터미가 존재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업의 개념이 조금 달랐어요. 기업을 위해 가지고, 기업을 위해 가지고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이 수단이 되고 기업이 목적이 되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처음부터 컨셉부터 그 반대로 잡았어요. 애터미란 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터미를 구성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사람에게 맞췄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직원이 있겠죠, 직원. 그렇죠? 임직원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이거를 내부 고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원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물건을 사용해주는 소비자, 소비자 고객이 있겠죠? 네 번째는 우리에게 납품을 하는 생산 공급자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광범위하게 따지면은 뭐 정부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거 뭐 우리한테 가져가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일단 부가세 10% 무조건 떼갑니다. 수당에서도 부가세 받아가요. 우리는 어떤 업종보다도 사실은 부가세를 굉장히 많이 내고 이익이 나면은 거의 절반 정도를 나라에서 가져갑니다. 제 소득의 절반은 나라에서 가져가요. 저는 뭐 별 불만은 없습니다. 왜? 그동안 뭐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것은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세무서장님 새로 부임하셨다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세금 잘낼 테니까 지도를 좀 잘해 주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회사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우리 세무 담당자에게 털어도 먼지 안 나도록 만들으라고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우리 잘 내겠습니다. 또 우리는 빼먹을 수도 없어요. 왜? 여러분 매출 하나하나 다 들어오는 거 있죠? 단돈 만 원이라도 들어오면요, 특수 판매 공제 조합 컴퓨터에 몇 월 며칠 날 무슨 품목 얼마치를 샀다, 모든 것이 다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하루에 6천 건, 7천 건의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게 일일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다 하라. 그 특판 조합은 공정관리위원회에서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여러분 매출 하나하나 뜨는 거를 다 해요. 특판 공제 조합 들어가 가지고 뭐를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공제 증서라는 것이 거기 뜨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확인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지만은 그 증서는 다 떠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프린트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빼먹을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 양 못 빼먹을 것 같으면은 다 갖다 주고 신감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그 대신에 부탁 하나 좀 합시다. 모범 납세자상은 내가 꼭 좀 받아야 되겠어. 응? 우리는
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뜯어먹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직원도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월급을 더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연말되면은 보너스 다 나갑니다. 물론 일 잘하는 사람은 더 주고 못하는 사람은 덜 주고 하지만은 일 못하는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더 주고 못하는 사람은 조금 덜 주고 하지만은 일단 직원들도 최대한 다른 회사보다는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다섯 사람, 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혼자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근무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서 일을 빨리 끝내는데 다른 사람, 열 사람 하는 일을 빨리 끝내버려라. 그래서 일을 없애버려라.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애터미는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 마트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던 거 그대로 사라 이거예요. 손에 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싸고 좋으니까 손에 난 거 없죠. 어차피 사야 될 거를 구매처만 애터미로 바꿨단 말이에요. 자, 바꾸고 여러분이 손에 난 게 없으니까 이웃사람들, 친지들한테, 친구들한테 너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 소비자가 손해를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라 이거예요. 내가 소비자한테 얘기를 했을 때 손해가 날 건지 안 날 건지는 여러분이 소비자가 돼가지고 이 물건을 쓴다고 하면은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물건을 쓸 건지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 판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를 판단을 하고 나면은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라 이거예요. 소비자에게도 우리는 뭔가를 나눠준다 이거예요. 이마트에 가는 것보다도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자, 그 다음에 생산 공급자에게도 우리는 뜯어먹질 않아요. 우리하고 애터미하고 거래해가지고 망했다는 회사 없어요. 다 잘 돼요. 특히 우리 주력 제품을 공급해주고 있는 SBT라는 회사는 망해가던 회사를 직원 서너 명 남아있고 한 달에 500박스밖에 못 팔던 제품을 우리가 지금 6만 박스, 7만 박스 이렇게 팔고 있단 말이죠. 매달 어마어마하게 팔아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자도 산 거예요. 그 대신에 생산자가 우리를 뜯어먹도록 하면은 또 안 돼요. 과도하게 이익을 붙여가지고 막 뜯어먹어. 그거는 또 봐줄 내가 아니죠. 예. 칼같이 딱 보고 딱 잘라가지고 이거 가지면 먹고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쓸데없는 거 붙여가지고 오면은요. 칼같이 잘라버려요. 칼같이. 그래서 생산 공급자도 공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고 있어요. 점점 잘 되잖아요. 뭔가를 많이 붙여먹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이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그러면은 이 생산 공급자도 또 채용하는 그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또 월급을 받으면 또 그 직원들이 이제 저 생활비로 쓰면은 그 동네 사람들도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먹고 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후방 효과라는 거예요. 후방 효과. 이 뒤에서 뭔가 우리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거예요. 애터미로부터. 그리고 그 직원들의 가족들이 그 돈을 쓰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먹고 사는 소위 승수 효과, 고박이의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부에 일 열심히 해서 세금 잘 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뭔가를 보태주고 있다 이게 보태주고 있다 이게. 절대로 어느 부분에서도 뜯어먹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이거는 분배를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업 이념 중에 생존 속도 균형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분배에 관한 개념이에요. 이 분배는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버리면 누군가는 배고파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채소율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그 가장 적게 받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 잡힌 분배를 애터미는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일을 통해서 먹고 살고 또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을 하고 자녀들을 또 학교도 공부도 시키고 뭐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이 쌓여가는 그런 일을 하는 수단이 바로 애터미.